에베소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항상 금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인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온 교회가 금식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생겨요, 제자가. 그리고 또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국에도 왔다 갔다면 분명히 한국에도 제자가 생겼을 것이고, 2000년 전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들렀다는 걸알 수가 있죠.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 그러죠?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저 성령은 모르고 요한의 세례 그만 받아서 물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고.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불세례를 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그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을 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2회 동안이나 해야 돼. 2회 동안이나 2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함으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그저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굉장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참 이 사도 바울이 짧은 2년 동안이지만은 이 교회가 그냥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이제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중요한 게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오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고별 설교에서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가보면은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야, 참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참 큰 근심 중에 있을 때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항상 말씀을 주셔서 탐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는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걸 그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로 에베소서를 써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13개가 있어요. 13개나.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을 이제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편,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우리의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 우리는 이렇게 산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생활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해요. 이 둘 중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만 자꾸 강조하고 생활을 무시하거나, 이와 반대로 생활을 강조하고 신앙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바르고 생활도 바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생활은 나무로 비유하면 신앙은 뿌리와 같고 생활은 열매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이제 뻗어나가야 올바른 신앙, 든든한 신앙으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서신들은요, 대개 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르게 가르치는 걸 볼 수가 있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그래서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씀이 있죠. 요 말씀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사도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방에 모여가지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탄식하기를 왜 나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지 하필이면 이렇게 못 사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나 하면서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고 하면 참 이런 사람이야말로 한심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나의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 삶의 자세가 벌써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대의 이 장소에서 나의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래서요,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주님이 택한, 특별히 택한 그런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래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도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여기에 살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신,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백성, 예?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중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확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흔들리죠? 바로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좌절감에 빠지죠? 바로 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직장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됐다, 내가 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보내주셨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2000년 전에 유럽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선진국이 되고 다 저들이 잘 살잖아요. 이 사도 바울 덕분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소속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속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자기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증인,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요, 거룩할 성 무리도 자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성도란 말을 많이 쓰지만은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성도라고 할 수 있지,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교인이란 말은 할 수 있어요. 교인,
신앙이 있건 없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니까 뭐 누구든지 교회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는 성도, 정말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 신자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교인이 있어요. 교인. 이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 세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이 하기우스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우리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거룩하다는 말을 붙인 것은 그거 자체는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진 못해요. 얼마나 죄가 많고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집은 집인데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무슨 집이 거룩하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성일이라 하죠. 거룩한 날, 성일. 무슨 날이 뭐 거룩하고자 하시고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구별되어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 속에 구별됐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됐다는. 그러니까 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 위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이 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인간이고 다 부족함이 많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써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라.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를 귀하게 쓰세요. 귀하게, 귀하게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또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 자기를 깨끗이 하면.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특별히 몸도 씻지만은 이 마음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돼. 깨끗한 그릇.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고 하면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랬죠.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런 신실한 자들, 이게 신실해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 아,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것은 다 믿을 수 있어. 이런 신실한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왜 축복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고 범죄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 다윗의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셨느냐. 뭐 다윗이 특별한 거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되 지금까지도 그냥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저분은 보증수표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저절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장차 누가 승리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짐승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 진실한 자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이 섞여 있으면은 다 무효예요. 무효, 무효.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도 진실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성도들, 택함받은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성경에 승리한다 그랬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축복을 했죠. 하나는 은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는 거,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누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은혜고, 우리가 행실로 보면은 다 지옥 가야 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누가 죄를 회개하게 되죠?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아멘. 회개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회개하게 되는 게 축복인데, 회개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은혜로. 누가 감사하면서 살게 되죠? 은혜 받은 성도들.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냐?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데도 항상 감사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살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은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해가지고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노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 바르게 사는 우리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온전한 사람. 참 이 노아는, 노아는 참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남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죠? 은혜 받은 사람들. 누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죠? 은혜 받은 사람들. 누가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보통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사느냐? 이거는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항상 받는다는 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강을 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오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왜 평강이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평강이 없대요. 예? 여러분 요새 뉴스를 통해서 보죠. 그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악한 짓 하는가 보죠. 그들이 마음이 지옥 같을 거예요. 지옥. 아마 꿈을 꿔도 악몽을 꿀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죄악의 짐을 진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아요. 아멘. 그래서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워 편히 쉬겠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평강은 주님 모시고 사는 자에게 오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모시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오는 평강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것이다.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올 게 없어요. 뭐 세상에 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두려울 거 없어요. 죽으면 더 좋지 뭐. 세상 고생 끝나고 이제 주님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죽어갈 때도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저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몰라.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좋다. 왜? 주님의 나라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고 세상 고생 끝나니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평강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축복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